꿈대농 박준영입니다. 자, 여기도 저희 집 마늘 밭이고요. 이런저런 일을 좀 하고 잠깐 또 올라와 봤는데 마늘이 그래도 여기도 잘 크고 있거든요. 풀도 있고 마늘이 엄지손가락만큼 대공이 아주 굵게 대서 마늘인데 아주 여기도 잘 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이제 다른 분들이나 뭐 영상을 봐도 지금 쫑을 한창 자르고 계시긴 하는데 저희 집은 쫑이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. 이상하게 날씨 탓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쫑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혹시 어떤 게 문제인지 지금까지 쫑이 안 올라온 게 정상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상하죠? 하나만 안 올라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밭이 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선배님들이나 여러 마늘 농사 하신 분들에게 또 질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봅니다. 마늘은 굉장히 좋거든요. 보시면 아주 제 손이 진짜 두껍거든요. 엄지손가락만하게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이상하게 쫑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. 저기 저희 집 앞에 다른 영상 보시면 이제 다른 그 홍산마늘도 오늘 잠깐 봤는데 쫑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. 엽수는 떨어진 것까지 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14개까지 나오고 정상적으로 잘 나왔는데 이상하게 쫑이 안 올라와요. 날씨가 여기가 좀 많이 추워서 그럴까요?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구해봅니다. 좀 잘 안 된 거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쁘게 여기도 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. 뿌리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이따 내려가가지고 칼로 한번 갈라보고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밭에서 지금 내려왔고요. 한번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조그만한 거거든요. 이거 조그만한 거 한번 뽑아봤는데 구 분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잘 되진 않네요. 자, 보십시오. 예, 보이시는 것처럼 잘 분화는 되고 있거든요. 자, 다시 한번 볼게요. 잘 보시면 그쵸. 이렇게 비춰보면 제 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조그만한 거 뽑아서 그런지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죠. 분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왜 쫑이 안 올라오는 건지 카메라를 잠깐만 놓고요 제가 가운데를 한번 갈라볼게요. 네. 자, 갈랐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쫑인가요? 이 가운데 게 쫑이겠네요. 이거 왜 쫑이 안 올라오는 건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지 이게
이 가운데 있는 게 쫑이 되는 건지. 아이고, 마늘 냄새가 확 나긴 하네요. 이게 쫑인 건지 한번 궁금하네요. 쫑이 안 올라오면 뭐가 잘못된 건지 참 걱정스럽고요.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.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.